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함께 알아보시죠. 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현재 KT 진입을 했는데요. 편입가 32,300원이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8%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CS윈드 살펴보시죠. 현재 79,000원에 편입을 해서 최고가 기준으로 1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리아 서킷 살펴보겠습니다. 15,100원에 지난주 진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2.9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종목들 리뷰를 하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코리아 서킷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리아 서킷 뭐 어떻게 덧붙이실 만한 코멘트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좀 너무 일찍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네. 좀 싶은데 일단 뭐 이번 주부터 좀 시장에서 서서히 좀 스마트폰 관련된 좀 종목에 좀 관심이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장이 좀 약간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는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매수세는 상당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 종목을 설명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PCB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호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주기판 같은 경우 이제 3분기부터 좀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일단 이 실적에 관련된 부분은 4분기 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연결법인 이제 인터플렉스라든지 뭐 시그니틱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호실적을 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3분기에도 좀 더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해 드렸는데 일단은 뭐 계속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끌고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한번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속한 섹터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 섹터 한번 가지고 와봤다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세 가지 정도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수치들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생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이제 의약품 생산 실적 같은 경우는 24조 5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2019년 대비 지금 10% 정도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한 6.9% 정도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제조업 총 생산이 한 1.1%니까 거의 한 6배 정도 지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1조 원 이상 좀 생산한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약품을 좀 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수출도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출 같은 경우는 9조 9천억 정도 거의 약 10조 정도를 좀 기록을 했고 뭐 전년 대비 한 62%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수입도 이제 6조 5천억 정도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흑자를 보게 되면 한 1조 3천억 정도 흑자가 좀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돌아선 모습을 보여줬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흑자를 돌아선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원재의약품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이제 원재의약품 수출 중에서도 이제 셀트리온이 가장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허주마주라든지 램시마주, 그다음에 트릭스마주 같은 좀 그 제품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 수출을 좀 이끌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신약 중에서 100억 원 이상의 어떤 생산한 품목들이 좀 꽤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뭐 보령제약이라든지 LG생활과 그다음에 종근당 같은 이제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분발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국내 제약바이오사도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선 있던 제약바이오들이 많은데 일단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약간 꿈을 먹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이 이제 실제로 찍히는 어떤 그런 종목들도 쭉쭉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같은 경우 1,60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를 작년에 위탁 생산 계약을 했고 이제 올해 이제 5월 달에 이제 모더나와 이제 DP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지금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두 번째로 한미약품.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좀 코로나19로 좀 북경 한미약품이 좀 타격을 받았지만 이제 이 회사가 좀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2분기 좀 실적 성장이 좀 돋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경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19% 정도 증가를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 같은 이제 자체 개발한 어떤 상품들이 좀 어떻게 보면 실적을 좀 이끌어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대용제약 같은 경우도 보톨리노 톡신 같은 경우 좀 소송의 악재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하면서 많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2분기에 좀 실적을 좋게 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M&A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미래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좀 겪으면서 좀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좀 관심이 좀 상당히 많아졌고 그중에서 이제 헬스케어 쪽에 좀 집중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지금 한 518조 정도 지금 규모였는데 2024년 이제 2019년 대비 5년 후에 한 740조 정도로 시장의 크기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M&A를 좀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제 어떤 미래 먹거리를 통해서 한번 점프업을 하겠다라는 좀 의도가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SK 자회사죠. SK 팜테코가 최근에 이제 그 이포시스케시라는 이제 어떤 그 프랑스 유전자 치료제 회사의 어떤 지분을 70% 인수를 한 모습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약바이오 M&A 관련된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전자약 개발회사죠. 뉴로시그마와 이제 손을 잡고 전자약 사업을 좀 나선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게 된다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숫자가 좀 찍히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이제 미래 먹거리에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부진했던 바이오 섹터인데 자, 그 가운데 어떤 종목 우리가 공략을 해볼까요? 일단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19 백신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자체 네. 모멘텀도 있는 에스팜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2분기 영업이익이 49억이 나오면서 좀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 99억 정도, 한 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계속 흑자 전환의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KMRNA에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네. 거기 에스티팜이라든지 한미약품, GC 녹십자가 좀 주축이 돼서 차세대 mRNA 지금 백신 플랫폼 기술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백신 후보 물질이죠. STP-1214의 어떤 임상 개발을 맡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지금 뭐 면역 원성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응할 수 있는 후보 물질도 연내 개발하기로 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mRNA 항성의 좀 중요한 핵심 기술이죠. 지금 5' 캐핑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지금 위탁 생산도 진출도 좀 시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 STP-0404 관련돼서 전임상 결과가 좀 나왔는데 일단은 뭐 일상이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에이즈 치료제 쪽에서도 좀 획기적인 뭐 치료 후보 물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좀 여러 모멘텀을 갖고 이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좀 시초가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정고점인 14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3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에스티팜 이렇게 선정해 주셨습니다. 현재 목표가는요 14만 5천 원 전고점 수준이고요. 손절가는 8만 3천 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